안녕하세요 여러분, K-Job Korean Faster EPS Topic 한국어 선생님 서미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공구와 관계가 있는 단어들을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공구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이것들을 공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공구를 어떻게 합니까? 사용합니다. 사용하다와 같이 쓰는 말이 쓰다라고 합니다. 쓰다, 공구를 쓰다, 공구를 사용하다. 여러분, 공구를 사용한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네, 공구를 정리해야 합니다. 공구를 정리하다. 여러분, 그리고 공구를 정리하고, 공구를 보관하는 상자를 우리는 공구함이라고 하고, 이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공구가 같이 있는 상자입니다. 공구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구를 언제 사용합니까? 네, 공구로 기계를 고칩니다. 고치다. 고치다와 비슷한 말이 뭐예요? 네, 공구로 기계를 수리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스위치입니다. 여러분이 사무실, 집, 공장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스위치를 어떻게 할까요? 스위치를 켭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올리다. 자, 이거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네, 스위치를 끄다, 켜다, 끄다. 스위치를 내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플러그입니다. 이것은 플러그입니다. 플러그를 어떻게 합니까? 네, 꽂다. 이제 사용하지 않아요. 다 사용했어요. 다 썼습니다. 어떻게? 플러그를 빼다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네, 줄자입니다. 줄자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줄자가 왜 필요합니까? 네, 길이를 잽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길이를 재다 라고 합니다. 무엇으로? 줄자, 줄자로 길이를 잽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네, 저울입니다. 저울. 저울로 무엇을 합니까? 네, 무게를 잽니다. 무게, 뭐 500g, 500g, 뭐 1kg 이렇게 무게죠. 자, 무게를 재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손수레예요. 손수레로 무엇을 해요? 상자, 상자를 운반하다. 선생님, 운반하다가 무엇입니까? 옮기다. 옮기다가 뭐예요, 선생님? 나르다. 어때요? 자, 여러분, 지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자입니다. 여러분, 상자를 옮기다, 상자를 나르다, 상자를 운반하다. 이것은 모두 무엇입니까? 상자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것을 어떻게 여기로 갑니다. 그것을 옮기다, 나르다, 운반하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다리입니다. 사다리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사다리에 올라갑니다.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자, 여기 사다리예요. 사다리 어떻게 하나 이렇게 가죠. 사다리에 가다가 아니에요. 사다리에 올라가다. 올라가다는 뭐예요? 이렇게 가는 거죠. 올라가다, 사다리에 올라가다. 예, 사다리에 올라가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자, 선생님,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할까요? 네, 끈입니다. 끈이 뭐예요? 이것을 끈이라고 합니다. 여기 끈 있죠, 이거. 자, 끈으로 묶다. 이렇게. 묶다. 끈으로 묶다. 자, 여러분, 손수레입니다. 손수레로 무엇을 합니까? 옮깁니다. 우리 옮기다와 같은 표현이 뭐예요? 운반하다. 나르다. 같은 표현이지요. 여기 어디 갔어요? 나르다. 자, 손수레로 무엇을? 상자를, 뭐, 기계를, 옮기다, 운반하다, 나르다. 여러분, 이것은 사포입니다. 자, 사포로, 여러분, 이것이 합판이에요. 합판. 사포로 합판을 문지르다. 이렇게. 문지르다. 무엇으로? 사포. 사포로 합판을 문지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포로 문지르다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포로 문지르다 같은 표현 사포질하다라고 합니다. 사포로 합판을 문지르다, 사포로 문지르다 같은 표현 사포질하다입니다. 여러분, 자, 이것이 합판이에요. 합판. 납작한 나무 합판입니다. 합판인데 저기 이거 이것죠. 이것이 바로 송곳입니다. 자, 송곳으로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구멍이에요. 구멍. 자, 송곳으로 어떻게 할까요? 구멍을 내다, 구멍을 뚫다. 이다 뭐예요? 네, 구멍을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구멍을 만들다. 그래서 구멍을 만들다라는 표현보다 더 좋은 것은 구멍을 내다, 구멍을 뚫다. 무엇으로? 네, 송곳. 송곳으로 구멍을 내다, 구멍을 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멍을 내다 뚫다. 무엇으로? 송곳으로.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톱입니다. 톱은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하지만, 자, 톱으로 이렇게 하는 게 하는 건데, 사람 무엇을 합니까? 톱으로 나무를 자릅니다. 쓱쓱쓱쓱. 자, 그런데 톱으로 나무를 자르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자, 무엇이 좋을까요? 전기톱. 있으면 정말 빨리 나무를 자를 수 있겠지요. 나무를 자르다, 합판을 자르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네, 절단기입니다. 절단기가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보세요. 톱, 전기톱, 톱이나 전기톱으로 나무 합판을 자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톱으로 여기 이것들을 우리가 쇠라고 합니다. 쇠 또는 금속. 금속 등을 자를 수 있을까요? 못 잘라요. 안 돼요. 자,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이 절단기가 필요합니다. 절단기로 쇠 금속을 자릅니다. 빨리 쉽게 자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단기 날을 갈다. 여러분, 여기가 날이에요. 날을 어떻게 날이 이렇게 좋아야 돼요. 그래서 날을 문지르다. 문지르는 것을 날을 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날을 갈면 아주 위험합니다. 위험하니까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망치입니다. 망치로 무엇을 합니까? 망치로 못을 어머나 어머나 어떻게 막다가 아니지요? 뭐예요? 여러분, 책 한번 보세요. 뭐예요? 네, 못을 박다라고 해야 합니다. 네, 망치로 쿵쿵쿵 못을 박다. 자, 박았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 못 어때요? 못 필요 없어요. 안 돼. 그러면 장도리로 못을 어떻게 빼야 합니다. 자, 저것은 망치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여기를 이용해서 못을 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저기, 장도리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볼트입니다. 볼트를 어떻게 죄다. 볼트를 풀다. 자, 이거는 너트를 끼우다. 여기 보세요. 이게 볼트예요. 볼트. 자, 이것은 너트예요. 너트를 어떻게? 여기 볼트에 끼우다. 그런데 끼우다 반대, 너트를 풀다. 자, 풀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스패너가 필요합니다. 손으로 하면 아파요. 절단기 톱 돼요? 오, 안 돼요. 자, 어떻게? 너트를 풀 때는 이렇게 스패너가 필요합니다. 스패너로 무엇을 합니까? 보세요. 스패너로 너트를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엇입니까? 니퍼입니다. 니퍼로 무엇을 합니까? 예. 자, 네. 철사를 자릅니다. 또는 뭐 전선을 잘라도 괜찮아요. 전선을 잘라도 괜찮습니다. 선생님, 우리 이렇게 가위는 안 돼요? 여러분, 가위는 종이.
종이는 자를 수 있어요. 하지만 철사나 전선은 가위로 자를 수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니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니퍼로 전선을 자르다. 지워볼게요. 전선을 자르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드릴입니다. 드릴인데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드릴을 전기 드릴이라고 합니다. 전기 드릴이 있으면 어떻게 구멍을 쉽게 뚫을 수 있습니다. 우, 끝! 구멍을 빨리 뚫을 수 있습니다. 전기 드릴.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게차입니다. 지게차로 무엇을 합니까? 물건을 옮기다. 옮기다. 다시 한번더 생각하세요. 여기에 있는 물건을 여기로 갑니다. 이것을 어떻게 물건을 옮기다, 물건을 운반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선입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은 호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계. 기계를 어디에서 많이 볼수 있을까요? 네, 공장에서 많이 볼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디에서 많이 볼수 있을까요? 네, 공사장에서 많이 볼수 있습니다. 공사장. 자, 이것들 모두 무엇입니까? 기계입니다. 공사장에서 물건을 운반하는 기계를 운반 기계라고 하는 거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프레스기라고 합니다. 선생님, 프레스기가 뭐예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아주 이렇게 이런 물건이 있어요. 그럼 위에서 아래 이렇게 눌러요. 이렇게 눌러요. 그러면 얘가 나중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만드는 기계 이름이 바로 프레스기입니다. 여러분이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볼수 있는 기계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공구에 관해서 배워봤습니다. 공구. 이 공구로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언제 사용합니까?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Thank you.